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미주 미팅 와서 이야, 이, <laughs>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 이제 사업 이제 막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장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BOM 하고 이제 어떤 뉴스캔에 대한 사업 비전 네,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이제 그한 가지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제 시작돼가지고, 예 제가 10월달인가 11월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갔다가 그 뒤에 바로 이제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이제 미국 못간는 거의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예,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라이프스타일 많이 바뀌었죠. 예, 이 팬데믹 이후에 라이프스타일 많이 바뀌었고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환경이 바뀌고. 이 어떤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직업적인 어떤 이슈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은 이 코로나랑 팬데믹 이후에 거의 90%가 사라졌어요. 네, 할수 있는 그 원래 제가 많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면 할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 없어지고 어 이제 그런 이벤트도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기보다도 어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 이제 직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트레이너였고요. 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너는 아니고 이제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제 컨퍼런스 강의 하러 다니는 그런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 같은데 이제 그냥 약간 좀빅 이벤트 같은 거할때 이제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벤트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고. 이제 맨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직업을 했었고요 저한테도 이제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네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최고점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뭐 대부분 이제 한인들 이제 해외 거주 한인들 이시니까 조금 약간의 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 분야도 사실 유럽이라는 어떤 특성상도 조금 있지만 동양인이 잘 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턱을 얻는 게되 어렵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시작에 앞서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분명히 이런 문턱이 있었고 이 전에 있던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문턱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들여다보고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내가 못할 거라는 이야기는 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걸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러 갔던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어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된게 아니라 7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꿈이나 어떤 목표 외에는 그냥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꿈이라는 걸 한번 이어봤던 사람이에요. 예, 그냥 저는 이제 감이 그냥 <laughs> 제가 생각했던 꿈이었고 이제 이걸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걸 하고 났을 때 뭔가 대단히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게 저의 약간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떤 타이틀 하나 더 생기고 그냥 페이 조금 더 높아진 것 뿐이지 뭔가 파라다이스는 안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왜냐면면 이제 저는 일을 하지 않고 강의하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돈못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하려면 은 시간이 없고 이게 삶의 퀄리티가 이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이제 뉴스킨을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 안에서 배운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이 높아지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벌지 못하면 삶의 퀄리티는 올라가지 않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는 없을까? 예, 네, 답은 얻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벌지 못하면 돈을 포기하든가 시간을 포기한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저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그 자본이 필요했어요. 자본이 필요했던 일이었고, 뉴스킨을 공부하던 찰나에 어, 이거는 내가 시간하고 열정을 좀 쏟으면 어, 시간하고 돈을 엄청 저는 시작은 그랬어요. 한 100만 원은 더벌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냥 요 오늘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이, 사이드 잡으로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laughs>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시간하고 돈 시간을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벌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선택이라는 것은 전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리스킨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 몫이고 안 하는 것도 본인 몫입니다. 근데 이 초이스가 왜, 왜 이렇게 그 중요하냐면 어... 옛날에 우리 한십5년2이십년 전에 했던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오늘부터 내오년뒤십년 뒤는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생각해보면 뭐 학교 다닐 때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고민하고 학교 시험 봐가지고 테스트 봐가지고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고민해서 이 학교를 결정했고 그렇게 다니다가 뭐 정, 전공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했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다가 이 남자 만날까 저 여자 만날까 이렇게 막 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관계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지금의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직업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서 만들어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내 예,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뭔가 도전하고 지금부터 하는 그이 선택들을 좀잘 해서 충분히 좋은 어떤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 그래프를 한번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뭐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나이까지 공부하죠. 네, 공부하고 대학교 이제 마치고 어 회사에 들어가 요 나이 때 회사에 들어가서 30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돈을 잘 모아가지고 어 이제 저 나이 들어서 이제 일 안하지 않고 내가 졸기면서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어, 안타깝지만 이제 뭐요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질병 같은 게 하나씩 생기죠.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저모아놨던 <laughs> 돈을 병으로 치료하는데 쓰는 게삼 년이 채안 걸린대요. 예,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면. 근데 사실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더 심하죠. 제 지인이 이제 그 동부 뉴욕에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알수 없는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2주 입원했다가 나왔더니 그때 항 돈으로 2억 조금 넘게 병원비 뉴욕에서 냈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그분 나이가 저랑 5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지 않으면 사실 어. 일하지 않고 내가 모아놓은 뭐 돈을 갖고 다시 그냥 쓰면서 살수 있는 환경은 1 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짧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사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 하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위에는 돈이 없고요, 밑에는 돈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스탑하는 순간 돈도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수입을 나오는 장치를 저 일하는 10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람 30년 하는 일은 출퇴근하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이라고 하지만 크게 수입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받고 있는 돈이 멈추는 순간 돈이 멈추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지 그걸 판단하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형태의 수입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위해라면 도전이라는 걸 해서 어, 어떤 삶을 조금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고 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오늘 뉴스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런 게이좀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이 일자리를 경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이제 성인 정도 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 나이가 60세가 넘죠. 한국은 6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적고 페이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모아놓은 돈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 큰 상태 에 대학교 다 보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자리를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간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리를 같이 싸우는 거죠. 이게 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이제 학생들한테 해봤죠. 이제 뭐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살고 싶냐, 이게 뭐 국산차, 수입차 타고 싶냐 했더니 뭐 수입차 타고 싶대요. 돈잘 번지가 뭐냐 했더니 사업하고면 돈잘 번대요. 근데 넌뭘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회사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잘못 물려받아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인생 우리처럼 인생 피고 잘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어 이제 한 2, 3년 뒤면 잘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된 친구들이 과장님, 대기업 과장님, 연봉 한 7천 정도 받는 그 대기업 과장님 정도가 된게 아주 잘된 케이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미 다 이제 뭐 회사에서 벌써, 벌써 이제 끝났고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경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바뀌었는데 우리처럼 살면 된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대로 사, 사, 뭐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 한 거,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런 기회가 왜 어떤 이 얻지 못하냐면. 어, 지금 이제 세미나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제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저는 이 단어 있죠 아 한두 번 들었고 아우 나다 알겠어 이거 일단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예어이다아 네. 아, 알겠어 다 알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박탈수 있는 이 생각인지를 어꼭 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 전달해 보면 어나 그거 알아 들어봤어, 오늘 알아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고 본인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냥 끝내 버리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여러분들 이 브랜드 아시죠? 네,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기업이죠. 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이 미국에다가 이제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벌금을 내면서 이 회사가 이제 도산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 아세요 혹시 어, 여기 이 차를 안 갖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인생 살면서 한번 타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다 아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 사실 아, 알고 계신가요?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회사가 람보르기니예요. 그리고 아우디, 뭐 벤틀리, 뭐가티 포르쉐 이런 것들도 다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회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나다 알아라고 하는 치부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회사도 그렇게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막 이슈 보상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말게면서 회사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2021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 글로벌 원탑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디비전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업 안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이 커버를 친 거죠. 네, 이게 다 알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좀 비유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깨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고, 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라면, 그냥 뭐 선택은 들어보고 하는 거, 이거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러다임 왜 되게 무섭냐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왜 저희를 이렇게 가르쳐 줬냐? 네, 저희 여기 뭐 한국 이때 이 한국에서 살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 돈을 벌었대요. 월급을 기업에서 받는 이 월급으로 근데 지금 제 또래들이 받는 초봉 페이가 요 정도 돼요 이제 이 지금 사, 상황에 이 급여가 한요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한 40년 동안 한 3배 4배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재건축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있죠 강남의 아파트들 요 정도 가격이면 샀대요 한채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요 정도 금액이면 구매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래요. 네, 서울은 이제 아파트가 되게 많으니까 아파트 한 채가 이렇습니다. 근데 강남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0억 대가 이제 보통 평균 가격이거든요. 집값이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급여는 4배, 올라, 4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집값이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끼고 살, 살뜰하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1년 3개월이면 돈 하나도 안,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다 월급만 모아도 1년 3개월이면 아파트 한 채씩 샀어요. 근데 저, 제 또래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이걸 똑같이 따라 하려면 월급 하나도 쓰지 않아도 35년 걸립니다. 근데 월급을 반은 써야겠죠. 그죠. 그럼 70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 월급 반 저축할 수 있어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할수 있었죠. 막 반씩 저축해도 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핸드폰 요금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와요. 아파트 관리비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오고, 근데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과금 내면서 이렇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그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걸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그 발표된 거예요, 한국에서 예, 그 22년 5월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요 정도가 된다, 요거를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5.4%가 이제 올랐대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올릴 거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매년 여기 물가상승률 두 배는 올라야 입에 풀치라고 살아요 근데 물가상승률 간신히 따라간다 그럼 계속 돈 없는 거예요 근데 페이 인상률이 저거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계속 빚지면 일을 하는데 빚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긱 하는 그 생활비를 내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는데도 계속 가난한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판 노예다. 직장 생활 하는 거는 현대판 노예 생활 하는 거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고민하시면 돼요. 내 급여가 내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가 상승률을 2, 두배 이상 따라가는 페이 인상률을 매년 보일 수 있는 건지. 두배 정도는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 표인데요 어, 지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오십오 세가 정년이에요. 이 네, 정도 이후에 이제 일할 수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오십오 세에서 육십 세 정도인데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기간은 백 살이에요. 그럼 최소 사십 년을 내가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인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 이때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혹은 은퇴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살수 있는 급여를 현찰로 캐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매달 이 돈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둘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 빨리 대안을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이 그러면 그 은퇴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생활비가 필요하냐? 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국 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어, 미국은 뭐한 3,000불 가지고 생활이 어떤지 자, 저는 잘모르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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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미국보다 미국이 사실 더 저희 한국보다 물가가 높은 걸로 알아요. 네, 그냥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3,000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따졌더니 15억 가까이가 필요한 거예요. 밀리언 달러가 넘어가죠. 이 4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캐시, 캐, 갖고 있어야 되는 캐시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렇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오는지 아니면 은퇴했을 때그 퇴직금으로 저 15억 이상 캐시로 주는지 둘다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위험한 거죠. 나이 들어서 다시 이제 진짜 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15억이 되게 커 보이지만 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 300. 네,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저 아, 그럼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돈을 잘 모으면 되지 않냐?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으면 되지 않냐? 한 달에 100만 원씩 28년 모으면 3억 모이고요. 200만 원 모으면 6억 모여요. 그돈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뉴스키는 이걸 해결할 수 있냐?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은퇴할 때 저걸 캐시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정도의 돈이 매달 나오는 거 네, 아주 쉽죠. 어, 지금 뭐 그냥 EBP 아니면 뭐 s b a 정도 되면 그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저 돈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오죠. 네, 그냥 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저는 이제 뉴스킨 한지 이제 횟수로 이제 9년 됐거든요, 8년 했어요. 근데 그냥 말씀드리면 저 팬데믹 있는 이 2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저거 이상이 따박따박 계속 들어왔어요. 그냥 그래 제가 경험해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아까 말 나오죠 노, 노 노후에 나오는 병원비. 예, 이게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 지금 계세요. 예, 그냥 어 약간 이제 그냥 코에 호스로 연명해서 그냥 누워 계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호전될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인 상태로 이게 되는데 한달 병원비 요 정도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요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미국이었으면 아마 이게 한한 3억 정도 나왔 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어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아놓은 뭐돈 이거 쓰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보험을 한 달에 한 200만원씩 내는 보험을 드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현찰로 내는데 무리없는 직업을 갖고 노후에 자금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 돈을 써도 계속 다음 달이 돈이 들어오는 형태를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든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부자 되고 싶으신 분 계시죠 부자 예 네,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을 저는 알아야 그걸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부자되는 기준을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면 부자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회사들이 그 사원들을 이제 회사로 출근해라라고 불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mz 세대 사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0%가 사표를 냈어요. 왜냐? 팬데믹 때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간의 자유를 맛, 맛을 본 거예요. 아, 시간이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어, 9 to 6를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9시부터 6시 퇴근하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나는 못 산다. 차라리 그냥 투잡, 쓰리잡을 job, 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어떤 타임에 일을 하고 어, 나는 시간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사표를 냈죠. 그래서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과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도구가 뭘까라는 거를 찾기 시작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입니다. 이 올바른 툴을 그런 욕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엄청난 폭발력을 <laughs>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티멜트 트립 때도 결과가 나왔죠. 미주 지역들, 아메리카 대륙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MZ 세대들이 그 백만장자들 막 쏟아지고 플래티넘 티멜트들 막 쏟아졌죠. 예, 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 부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요거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어,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오른쪽 사람들이 버는 돈인지 왼쪽 사람이 버는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전 부자의 기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이두 분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죠. 같은 직업을 갖고 있죠. 스타트는 요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사람은 지금까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요리를 하고 있지만 요리가 주업이 아니에요. 그죠? 본인의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냈죠. 이 시간이 흘러서 백종원 씨는 지금 한국에 수천 개의 점포를 갖고 있죠. 거기서 로열티를 받죠. 근데 왼쪽에 있는 분은 자기 점포 하나랑 아들이 하는 점포 딱두 개예요. 그래서 아들 가게는 그냥 아들이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고 본인 거는 본인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돈이 오른쪽에 이 로열티를 받는 소득인지 아니면 왼쪽에서 이 워크 이게 일을 하지 않아도 워크를 돌리지 않아도 돈을 받는 돈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오른쪽에 사람의 이 소득의 패턴을 따라오지 못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왼쪽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수년간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경제는 트렌드라는 게 돌아가죠. 네, 미국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죠. 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한테 월급 받는 게 트렌드였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잘 모은 다음에 자영업을 해서 뭐 제조업이나 자영업 잘하면 돈을 받는 많이 버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도소매 업자들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어, 장사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트렌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비유를 드릴게요. 한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그 아이템을 사업 설명을 제가 하고 요거 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소스를 드릴게요. 하실래 안 하실래요? 무조건 하죠. 이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한 10억 정도 내면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혼을 끌어서라도 대출을 다 받아갖고 이걸 사야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욕 먹었죠. 네. 한국은 뭐 지금도 우버는 없지만. 미국도 그런 상황이었죠 아 이게 남의 차를 탄다고 총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했던 게 옛날 그 똑같은 거예요. 에어비앤비 어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자지 이 정말 인증된 그런 렌탈 그냥 호텔도 아니고 어 여기 가서 뭐가 뭐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됐댔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당연한 마케팅이 됐죠 왜 소비자하고 이 생산자 회사를 이어주는 어떤 마케팅이 어쩔 수 없는 이 SNS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대, 그다음 에 앱으로 모든 걸 결제하고 비대면이 가능한 어떤 업무들 이런 거가 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뉴스킨이요. 이거를 <laughs> 이거와 똑같은 수익구조,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뉴스킨입니다. 30년 전부터 똑같이 계속 있었고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비대면이 커질 거고요. 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서 이 자산이 퍼져나가는 어떤 이 마켓 쉐어가 커져나가는 그런 마케팅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 기회를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똑같은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아이템들이 있고요. 보상 플랜이 있어요. 뉴스킨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뉴스킨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우리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벌어지는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스타트가 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이 업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아예 다른 지역에 계시고 아예 생전 얼굴도 못 보는 못본 분들도 계시죠. 저도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인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켓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 우버의 기회를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했었죠. 왜냐면 투자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버라는 회사를 만들 건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야 사기치지 마 약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뉴스킨도요 지금 얘기하면 누구는 아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고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누구는 기회를 보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뀔 거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뉴스킨이란 이 좋은 마케팅을 갖고 있고 뉴스킨이는 회사를 알았으면.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예요. 왜 회사가 중요하냐? 회사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인증된 자료 같은 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왜 튼튼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 나는 어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인세 받듯이 월 이렇게 받게 월세 받겠다 해서 빌딩을 지었어요. 근데 지진 나서 무너졌네? 아니면 이제 뭐 태풍이 와갖고 다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냥 게임 오버 된 거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없어지면 그이 자산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역사를가 긴 회사 중에 한탑 파이브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용 평가 등급을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어 회사가 도산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인증을 받은 등급이에요. 1 등급, 2 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더잘 아는 NAS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 얼마나 큰 회사인지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잘알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 아주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덕이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왜 사용하죠. 거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있죠. 싸고 좋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디비전 마케팅을 하는 회사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고, 이 회사에서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아이템이 너무 좋고, 여기에, only one 여기에만 있는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어, 갈바닉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도 이거를 따라한 회사들이 없죠. 그리고 저 젤을 따라하지 못했죠. 기계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루미스파 언제 나왔죠? 한 제격가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2017년 정도 나왔는데 저 아직도 못 따라했죠. 네, 이런 only one 제품들저바디바 아니 뭐 립트백. 리프트팩. 저 립트백을 아직도 따라하지 못한 회사가 되게 놀라워요. 그거 그냥 사실 우리 제품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가루하고 물인데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아직도 따라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 only one 제품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원하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게 사업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알아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데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속적인 매출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에이즐락이라는 게 있죠 뉴스킨의 온리 원 있는 거는 에이즐락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회사가 이 아이템이 발견되고 발생되고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laughs> 이겁니다 어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원숭이를 키웠죠. 30년 동안 무모하죠.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안 늙고 영장류니랑 비슷하니까 이걸 밝혀낸 거죠. 유전적으로. 이 회사를 미국 사람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 회사였으니까. 이 회사를 국가에서도 자문을 구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를 뉴스킨이 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주 클린하게 제조력을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쓰는 그런 튜브나 크림, 그 다음에 캡슐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옛날에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거기 아이패드 같은 거 나오는 거 아세요? 네,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패드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거기 터치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먹고 바르면 사람이 이렇게 젊어지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의 왼쪽이 한 5년 전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이에요. 지금 뭐 화면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냥 저는요. 뉴스킨 10년 먹고 썼어요. 근데 저만 봤을 때 그리고 뉴스킨 하는 친구들하고 맨날 이렇게 지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동창들 그 학교 다닐 때 동창들 결혼식 요즘에 이제 가거든요. 이제 결혼 적령기들이 됐으니까 가면 깜짝 놀래요. 제가 놀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놀래요. 너는 왜 그대로냐.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 현명하게 차이가 나요. <laughs> 다음번에 뭐 세미나가 있으면 제그 단체 사진 한번 넣어 볼까 봐요. 제 친구들의 초상권을 지켜 주려고 안 넣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laughs> 제가 곧 마흔이거든요. 곧 마흔인데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에이지락 쓰지 않는 주변의 마흔 살 남자들. 예. 저랑 익용가가 다르고 신체 이 조건은 다릅니다. 이 저희 어머니예요. 왼쪽 사진이 10년 전이에요. 오른쪽이 10년 전 같죠? 왼쪽이 10년 전이에요. 예, 딱 10년 된것 같아요. 왼쪽이 10년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젊어지고 있냐면 저희 어머니는 늘 누워 있는 사람. 왼쪽 보면 딱 누워 있게 생겼죠. 예, 에너지도 너무 없고, 기력도 없고,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집, 병이 너무 오래 들어셔가지고 늘 누워 있고, 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누워 있고, 어, 언제 쓰러질지 몰라 갖고 늘 조바심 갖고 있고, 병원에는 항상 제 비상 연락처가 등, 등록이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원스톱으로 저한테 전화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품 그냥 저랑 저보다 좀 늦게 드셨거든요. 한 8년 먹고 쓰셨어요. 2년 동안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겠다고 계속 땡깡 부르셔가지고 어,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2년 좀들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네. 근데 누구한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보는 사람이 얻어가는 거거든요. <laughs> 그 기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한테 <laughs>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저 2001년으로 돌이켜드릴 테니까 갈바닉스파로 사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뉴스킨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어게해요아 저때 시작할걸 그러면 내가 뭐박석범 그 선생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써니 박사님처럼 보다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laughs> 기회는 계속 와요 저는 여기에 바디갈바닉이 나올 때 시작했거든요 2012년도에 근데 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 정보를 줬더니 사업, 아그 약간 안 믿어. 아니면 누군가 제품을 구매했고 누군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고 어, 운동하지 않아도 어, 이제 페이가 계속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됐죠. 그 지금 이렇게 리뉴얼된 갈바닉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점퍼업을 한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바닉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판매가 됐다는 거는 젤을 누군가는 계속 쓴다는 크림이죠. 네. 2013년도에는요 티알라인라는게 나왔어요. 미국도 티알라인티 엄청 잘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간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는 한국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하루만에 한국이 제일 먼저 런칭했었던 기억이에요. 제가 이때 같이 런칭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킨 서버 다운되고 제휴사 카드사 서버 다운됐었어요. 그냥 하루 만에 거의 어떤 제약사 연매출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 지금까지 왔고 10년 가까이 왔고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어 한국의 다이어트 시장 거의 지금 탑에 가까이 오는 그런 아이템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저렇게 890억이 매출이 벌어졌다는 거는 저기에서 약40% 정도는 누군가가 소득, 소득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이해 되세요?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저기서 약 500억을 캐시 그약 400억 정도를 소득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나눠서 2015년도에도 기회는 있었어요. 이런 신제품이 나왔었고요. 20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스 스펜 어 유스 스펜트리가 엄청 그 파급력이 셌고 지금도 굉장히 매출이 많은 제품이죠. 이 당시에 처음 전달해서 이 20분 만에 660억이 벌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3, 4, 3년 참가를 했거든요. 3년 동안 제품을 팔, 제품만 팔지 않았어요. 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백종원 아저씨처럼. 그랬더니 저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저 20분 만에 뉴스킨 코리아에서 660억이라는 매출이 벌어졌고 저로부터 퍼져나간 매출이 3억이 넘었었어요. 저는 3억어치 뉴스 스페인을 팔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만든 것뿐이죠. 거기서 로열티를 받은 거예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저희 어머니 아까 그 사진을 만들어 준 효자 아이템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뭐 갈바닉을 하고 스킨케어를 대단히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세요. 그냥 그래서 저는 트루페이스 에센스 트루페이스 라인을 그냥 푹푹 쓰라고 많이 많이 쓰라고 그냥 한것 뿐이에요. 그리고 유스 팬트리를 지금까지 드세요. 그냥 그 끝. 그 티알 라인티 한번 했고. 그냥 이제 에이즐라그 에센스 계속 바주시는게 다예요.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아이템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한 소비자들 90%가 이 아이템을 지속해 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신제품도 리뉴얼돼서 나오죠. 2021년도에 또 이런 포스트 나왔죠. 문지르면 문, 이, <laughs> 미백이 되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커미션은 계속 상승했고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젊은 리더들 아니면 신규 리더들은 계속해서 발, 이, 탄생했어요. 믿은 사람들이죠. 이 기회를. 나는 믿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이지랑 제품만 100억 불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믿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흘러간다. 나는 벤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벤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예요. 그럼 벤츠의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조금 약간 저는 문제가 있을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깨어진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에이지랑 믿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회를 지금부터 잡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이 아이템이 나왔죠. 미국이 있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아, 한국은 이게 1번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났어요. 미국도요 엄청 날 겁니다. 이거 이제 런칭 하실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사실 미국이 더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 메타도 있고, 앞으로또 나올 신제품 지금 세 개나 더준비돼 있죠. 그한 번에 런칭이 되면은 어,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게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네, 지금요, 이, 이 아이템도 한국 같은 경우도 20분 만에 전량 솔드아웃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긴급 공수를 해가지고, 한, 그한 3주 있다가 조금 소량 더 이제, 이제 주문 받아주고 이렇게 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요. 아 그러면 나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 한국은 메타 런칭했지만 아직 미국 메타 런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그 미국도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런칭을 곧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루미스파가 그 IoT 그러니까 그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어떤 기술들을 하게 되면서 어, 엄청난 일을 벌일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 대면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 소비자가 그 사람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의 피부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면 지속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는게 사실 미국은 어려웠죠. 그죠. 그 사람 뭐 만나서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주가 다르면 뭐한 7시간, 8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앱 설치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내가 있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맞춤형 어떤 컨설팅이 들어가고 건강하고 스킨케어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해 주고 그게 루미스파랑 연동이 돼서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약간 그런 게 완전 정착이 됐거든요. 음성 인식 같은 거? 그냥 뭐 내가 말하면은 티비 켜주고 뭐 이런 거다 쓰죠. 뭐 헤이구글 이런 거 쓰잖아요. 한국은 헤이구글 이게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뭐 이제 다 연동이 됐죠 그리고 그 개가 계속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이 패턴을 인식하고 저장해 갖고 ai가 내 패턴을 다 알아버리죠 내가 좋아하는 채널 계속 틀어주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맞춰진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나올 거란 뜻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회예요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를 기회를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기회를 드리겠다는 게 뉴스킨이 준비하고 있는 이 찬스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너무 설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티알라이가 네. 얼마나 파급력을 크게 줬고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줬고 커미션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 줄수 있었던 아이템이 전 겪었잖아요. 근데 한달 만에 어떤 7일 만에 한달 만에 엄청나게 바꿔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앱하고 연동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맞춰진 어떤 피트니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거 지금 나온 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아니면 나올 예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왜 기회였어요? 아무도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때 10년 전부터 전기차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죠? 그 테슬라 지금 인정 받았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테슬라 스탁을 옛날에 살 걸. 막 이런 <laughs>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하면 뭐 조금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 테슬라처럼 그런 기회라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에 없던 아예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그걸 폭발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주머니에 아이폰을 넣어놓고 mp3가 되고 인터넷도 되면서 카메라도 되면서 전화기가 되는 걸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우 이랬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얘기했죠 주머니에 꺼냈죠 아이폰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그걸 만들어서 어떤 판권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머니 플랜이죠.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심플한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동그라미 뉴스킨 나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뉴스킨 제품 써보고 전달 받아서 제품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천불 정도를 받는 이런 소이 어떤 사업자가 된 거예요 나쁘지 않죠 한 달에 천 불이 따박따박 그냥 들어와요 소비자 한 이십 명 삼십 명 있었더니 천 불씩 매달 그냥 들어와요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랬더니 여섯 명에게 알려야 뉴스킨 썼더니 너무 좋은데 이거 사업해 보니까 소비자가 좀한 이십 삼십 명만 들었더니 천불 이천 불씩 매달 들어와 너도 해 해서 여섯 명에게 알려주세요 여섯 그 명에게 내가 했던 방법을 똑같이 알려주세요. 그저 여섯 명이 나와 같이 천불 이천 불씩 만들게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불 이천 불 벌었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천불 이천 불 벌만큼의 매출이 있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준 대가로 저 사람들을 인해서 벌어진 매출 나를 포함해서에 대한 5%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내 1차 대, 이 대리점 여섯 개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여섯 명이 똑같이 여섯 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로부터 벌어진 이 점포는 2대 36개가 됩니다. 그렇죠? 3대는 6명, 6명씩, 36개가 6명씩, 216개가 6명씩 가면 이런 비율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너무 무섭죠. 총이 정도 나오고, 1대부터 6대까지의 점포를 이 대리점 수를 따지면 이 정도 돼요. 여기서 5%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대리점 하나당, 어한 20만 원, 예, 네. 한 200불 정도 되는 돈을 로열티로 받아요. 그럼 저 개수, 어 너무 천문학적이죠? 근데 아 이거 시뮬레이션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시뮬레이션에서 1%를 달성했을 때 3,000개 대리점을 갖는, 가질 수 있는 게이 보상 플랜이에요. 그랬을 때5% 로열티 점포 하나 당 20만 원. 얼마예요? 6억. 한 달에 6억의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좀비현실적이 무섭죠? 캐시 돈의 액수가 그럼 0.1%를 성공했어요 그럼 얼마에요? 3000개에서 0.1요 하나 더 내리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0.1로 내리면 300개 정도죠? 네3 0 0개 점포를 만든다 그럼 로열티 5% 받으면 6천만원 요 정도는 조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캐시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려고 요거 알려드린 거고 요 보상 플랜은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꼭그 끝나고 오늘 같이 초대해 주신 분한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보상 플랜 듣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제품이 좋아서 사업을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네, 남자다 보니까 뭐 스킨케어에 대단히 뭐뭐막 그런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돈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니고 보상 플랜 듣고 어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뉴스킨 비전이 뭐냐? 보상플랜 좋고 회사 좋고 뭐 이런 일인데 아, 나는 회사 다니고 싶진 않고 지속해서 회사 다니고 싶진 않고 어, 어떤 좀 뉴스킨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비전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일하고 싶으세요?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서 평생 일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뉴스킨 비전 이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젊었을 때 은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죠. 여기 혹시 70세 돼서도 일하고 싶으신 분 출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아니면 뭐 운전해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이동해서 일하고 6시간 일하고 7시간 일하고 아니잖아요. 네.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여행 보통 어떻게 가요? 저는 이제 여행 표현을 이렇게 음식으로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먹으러 여행 가지. 주업무가 여행의 주업무는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거. 그 지역에 로컬에 있는 맛있는 걸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보통 어떻게 가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시간을 맞추고 휴가를 내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제한된 금액으로 가는 게 여행이죠. 근데 뉴스킨 사장님들 여행 어떻게 다녀요? 그냥? 그냥 가요? 제가 이 갔던 여행들은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 보다가 어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제주도에 있는 라면집이거든요. 어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왼쪽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에 있는 데 가서 저 크랩을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그날 간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왔어요. 밑에 있는 것도 저 도넛츠가 되게 맛있는 도넛츠래요. 그 강릉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 가 갖고 먹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부산에 저런 데가 있대요 랍스터 회랑 막 이렇게 나오는 풀코스 요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 해갖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쓸수 있는 거 굉장히 작은 거죠 뭐 대단한 건가요? 여행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 뭐 여행 하루 이틀 더 하는 거뭐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남의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에 조정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간은 되게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예. 시간은 이렇게 리미트가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인생 사는 기간이요. 만큼밖에 없는데 남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조종당하면서 제한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빨리 어떤 걸다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건지. 내가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나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줄수 있는 선물해 줄수 있는 게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미국에도 이게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그 이, 남매가 사는 집이죠. 옛날에 어릴을때저 살던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살던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집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서른 초반까지 이렇게 이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 뉴스킨으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이사 좋은 집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부모님이 물려준 빚을 갚는데 10년을 썼고요. 20대 때번 돈을 가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수 있는 액수는 항상 늘 정해져 있고 아무리 내가 몸이 두, 개, 두, 개일, 수가, 두 개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벌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빚은 이만큼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액수는 이만큼인데 버는 돈은 이만큼이니까 그걸 해결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는 이런 집에 평생 사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이시거든요 평생 사셨더라고요 뉴스킨에서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저희 어머니 집 해드렸어요 그냥 에, 다른 거 아니고 완전 흙수전데 그냥 저같이 평범한 남자 혼자 저 아직 결혼 못 했거든요 예. 아 w 못 s 게안한 d t h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고 w <laughs> 결혼 안 해가지고 <laughs>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평생 이사 다니는 d 걱정. 늘 a 팡이 o l d that I w a 이 n 이 t sure what to do. I was told that I was not s 층이 e what to do. I 17층짜리 아파트에 13층에 사세요. 이런 집으로 그냥 이사시켜 드리고 이제 평생 이사 갈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그냥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드리는 거 그냥 저 하나로 인해서 그냥 이런 걸 선물해 줄수 있는 거 그게 사실 뉴스킨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진을 제가 왜 넣냐면 행복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느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 저는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뭔가 대단히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하다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물질을 가져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게 뭐냐면요 어, 어머니 집에 소파를 사가지고 소파 이, 이게 그 배송 그냥 배달 온 거예요 오늘 이날 저렇게 좋아하죠 저희 어머니 저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근심 걱정 짜증이 있어가지고 늘 가난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70살이 되던 해에 소파라는 걸 처음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게이 비즈니스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 제가 그냥 직장 다녔으면 아직도 그냥 저는 그런 그런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집에 살았을 것 같고 제가 뉴스킨 하면서 이렇게 남자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그냥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가난하게 너무 싫었고 가난한 게 너무 싫어하고 도구를 만나서 그냥 지금까지 8년, 9년 묵묵히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하게 됐고 어머니 건강이 더 좋아졌고 제품이나 이런 아이템으로 좋아졌고 사실 이런 가난이 해결되니까 스트레스가 주니까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등산을 다니세요 사실 꿈도 못 꿨던 거예요 늘 누워있던 사람이고 어 지금은 이제 남들보다 느리지만 저랑 어머니랑 막 해발 500m 600m 정도 되는 산을 막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70이 된 사이에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그런데 이렇게 자주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스스로도 행복해하세요. 아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아들이랑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아들이 이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어르신들이 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들인데요, 너무 부럽다. 아들이 이렇게 오는 거나 처음 봤다. 너무 부럽다. 예, 아주머니 너무 좋으시겠다 이러면서 막 자존감이 이렇게 막 올라가세요. 예, 제가 해드린 거 없어요. 시간을 같이 썼을 뿐이에요. 제가 막그 막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서 뭐 제가 뭐 요트를 태워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랑 시간 쓰면서 같이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뭐 조금 같이 쓰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그럼 이제 뭐,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의 또 미션이 생겼어요. 원래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결혼해서 애라, 애를 낳라는 으 거예요. 우리 아,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 아들들은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나? 나는 나이가 점점 드는데, 애, 결, 빨리 결혼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내 집안 상황,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결혼 못 한다, 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도 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진짜 제가 겪어지 못했던 뭐 학교나 아이 그 부모님을 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셨거든요 맞벌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걸 늘 누릴 수 있는 부모가 앞으로 나테될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 크게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되게 짧다 저도 스 처음 시작했을 때 어머니 나이가 이랬거든요 근데 70살이에요 벌써 1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눈 깜짝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잃어드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같은 케이스를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이 그냥 회사 다니다가 도전하는 거 두려워갖고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고 타협하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좀 뭔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다면 되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게나마 도전해 보니까 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아이템의 기회가 올 거고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작게 작게 펼쳐지는 비즈니스였다면 팬데믹 이후에 이 엄청난 아이템으로 온라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비즈니스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젊은 백만장자들이 쏟아지게 될 거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선택하셔서 또 나중에 그 이제 글로벌 컨벤션 같은 것도 좀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미국에서 우리 얼굴, 얼굴 보고 좋은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선택하셔서 늘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